하반기 때가 제일 재밌어서 기억에 제일 남아요. 춤을 배울 때가 제일 좋아요.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를 한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애들이 만든 게 다 개성 있고 다 이쁜 것 같아요. 문화 다양성은 다른 사람들 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그런 말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싶고 저는 문화 다양성이 그냥 다른 외국 애들 만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놀이도 하고 재밌는 거 하니까 재밌었어요. 문화 다양성 댄스라는 것을 어떤 것을 주제로 가져와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은 한창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많이 들어서 외모를 일단 주제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외모에 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면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수업을 풀어내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만났을 때 몸을 서로 신체를 인지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얼굴 생김새, 외모 등을 가지고 서로 관찰해보고 너와 나가 다르게 생겼다 인지하는 것부터 그 다음 그 신체를 가지고 움직여보고 같이 거울 모드, 그 다음 거울 놀이, 그림자 놀이, 그리고 조각상, 조각가 만들기 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다름을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그 다음 가면 무도회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 가면 무도회는 아이 컨택 가면 무도회라고 해서 눈을 맞추고 서로 마주보고 어떤 다양한 사람이든 생각이 다르든 마음이 다르든 또 성격이 다르든 외모가 다르든 그것을 그대로 마주보고 춤을 추는 형식의 작품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에 더해서 가면을 가져와서 자신의 생각이나 생각을 담은 것들을 쓰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마주보고 그리고 춤을 추는 것 형태로 수업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금천초등학교에서 또 발표회를 한다고 하셔서 때마침 그 작품을 가지고 발표회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데요. 친구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생각보다 즐거워하고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생각보다도 잘 따라와줘서 행복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외모든 성격이든 가지고 있는 개인마다의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 집안에서도 문화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흔히 요새 말하는 MBTI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알고 인지하고 아 너와 나는 이렇게 다르지만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핸드폰 잡고 하는 것보다 나 뛰고 그런 게 더 재밌어. 핸드폰 잡으면 금방 질리지만 뭐 하는 것도 바뀌고 하니까 재밌어. 문화 다양성! 너무 잘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교육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임입니다. 올해 금정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금샘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대상은 2학년이고 2학년에게 필리핀 문화인 티니클링, 그다음에 우리나라 놀이인 고무줄뛰기를 가르치면서 이 두 문화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이 체험으로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저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이 수업을 진행할 때 무분별하게 좀 질서가 안 지켜지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희가 문화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놀이의 유사성을 발견하라고 했더니 다들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협동, 배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뒤로 협동과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말만 해도 아이들이 줄을 설 때 서로를 밀치거나 다투는 모습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도 수업 마치고 제가 상품으로 추파춥스를 줬는데 아이들이 전혀 다투지 않고 줄을 서고 순서를 지키는 모습이 감동이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미들을 늘 되짚어보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화다양성 교육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어떤 예술 교육의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알고 다가가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술 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었으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술 교육과로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